예,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Gap Account에서 ABCT1, T1 그리고 New Deposit Function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Gap Account에서 이게 뭔지 볼까요? Gap Account. Gap Account는 말 그대로 Gap Branch, 그러니까 은행 통장입니다. 일종의 은행 통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들이 있고 T1 밸런스, 다음에 T1의 마켓 밸류 등등이 있고, 다음에 리턴 온 뭐가 있고, 다음에 인베제스 뭐가 있고, 그죠? 이렇게 헤즈메니, 다음에 T1, T2, T4는 인베즈로 하고 T3는 이렇게 헤즈메니로 했어요. 그러니까 T1, T2, T3는 DB의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필드, 다른 데이터에 그냥 포함되는 것이고, 독립적인 DB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T3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남대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지금 이번 주제, 이번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내용은 입금입니다. 입금. 그러니까 전자 여권의 익스텐션으로 포함되는 우리 표준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돈을 입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출금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다 우리 Any Gap Branch,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그 Gap Branch입니다. 어떤 Gap Branch에도 돈을 보낼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어떤 Gap Branch에서도 어떤 은행으로든 돈을 보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은행이니까. 자, 그리고 Gap Branch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디서? 예를 들어서 가령 For Example입니다. 또 For Example. 키보드를 바꾸고 나니까 오타가 엄청 생겨요. 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에서 카뱅입니다. 카뱅 샌드 10만 원을 보내는 겁니다. 10만 원을 to a Gap Branch. Gap Branch 어디냐니까 한경 갭입니다. 한경 갭에다가 10만 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and 한경 갭. 한경 리시버가 누구예요? as a is receiver 해서 홍길동으로 홍길동을 수치자로 해서 한경계 브랜치로 카카오뱅크에서 10만 원을 보낸다면은, 그렇다면은 한경계 어떻게 되나요? 한경계는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경계 일단 send the money. the money to 홍길동의 갭 어카운트에 보내야 되겠죠. 어카운트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거나 한경갭으로, 한경갭이라고 하는 한경면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곳으로 한국 돈 현금 10만 원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update the T1 balance. T1 balance over 한경갭. 그죠? 한경갭. 그러니까 지금 한경갭은 경상수지 흑자가 10만 원이 생긴 셈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경면에 10만 원이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한경갭은 이 돈을 10만 원 받은 것을 자기가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수취자인 홍길동의 계좌에다가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조금 들어서 여기 있군요. 그래서 자, T1입니다. T1인데 요것은 자, 누군가가 국세청에 돈을 이만큼 보내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팡 물류 인프라 공기업인 고팡에게 돈을 이만큼 보내준 거고, 그 다음에 홍길동을 대표하는 1인, 그죠? 디폴트 엔티티죠? 디폴트 엔티티에게 이렇게 돈을 보낸 겁니다. 수치자가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보냈으니까 이제 한경갭이 돈을 받았어.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니까, 누군가가 카카오뱅크에서 한경갭으로 돈이 날라왔고, 돈이 날라온 다음에 한경갭이 다시 그것을 홍길동의 계좌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Gap Accounts New Deposit.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시작하자마자 이랬던, 아니, 잠깐만. Just a moment. 뭐가 이랬던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랬다고 그랬네. 자, 다시. 자, 위에서부터 끌어서 일단 단어 놓죠. 이렇게 해서 스깁 사또 학원도 돈을 보내고, 이방 학원도 돈을 보내고, 토미 도시락도 보내고, 성춘향의 1인법인, 이몽룡의 1인법인, 임꺽정의 1인법인 등등에다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앱이 어떻습니다? 뭐가 뜻나요? T1 폴 언디파인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환경 개입을 이것들을 안 만들었습니다. 개입을 만들어야지 일단. 지난 에피소드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지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이 읍면동을 대표하는 브랜치들이 각기 누군가 카카오뱅크나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것이 요거예요. 예쁘게 돌아왔죠? 아름답게 돌아왔죠, 그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빨간색이 하나 떴네. Undefined function type. 이 타입이 들어있나? 잠깐만요. 다시 타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쯤인가요? 좀 더 내려와서 아 여기 있군요. 이 네. 부분입니다. 지우고 다시 토미 도시락에게 돈을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자, 복사해서 다시 넣죠. 자,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결과를 보니까 토미 도시락에 이렇게 데이터가 반영돼 있죠. 여기 있는 다른 건 다 제로 상태이고 위에 좀 올라서 보니까 T1에서 데시말 100, 1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보내줬느냐니까 커런시가 유로예요. 얘는 유로. 얘는 유로를 받았고 얘는 중국 위안화로 받았고 그리고 또 얘는 USD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아니구나. 지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표준은행이 기존은행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죠. 어떤 점이냐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국통화. 환전과정 없이 세계 전역의 모든 국가에서의 화폐를 입금받아서 입금받을 수가 있고 또 출금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 시스템으로서 세계 전역에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국적 화폐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받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걸 한국 사람한테 USD가 날라왔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인 나는 이것을 한국 화폐로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USD로 보관을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개 어카운트의 New Deposit 요게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개 어카운트의 New Deposit 부분 들어와서 볼까요? 어디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New Deposit 여기 있군요. 자, 새로운 돈을 받았을 때 New Deposit입니다. 뭐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좀 많이 거쳐요? 그 다음에 매 업데이트하고 개요 카운트 add T1S로 도출하죠. add T1S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게 add T1S입니다. T1을 이렇게 넣고 그죠? 업데이트 T1 밸런스도 있죠? 업데이트 T1 밸런스도 찾아서 볼까요? 요게 업데이트 T1 밸런스입니다. 또 요렇게 밸런스를 가지고 그죠? 요렇게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쭉 나타나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볼까요? 일단 홍길동과 그리고 성춘향 두 사람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마이 엔티티 들어와서 지금 100을 받았잖아요. 100을 받았으니까 그 100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요 갭 어카운트 있죠. 갭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 밸런스에서 100이 나와있고 그리고 받은 것이 뭐예요? T1 국적통화 100만큼 딱 나와있죠. 그죠? 성춘향은 성춘향도 마찬가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춘향이 돈 받은 것은 성엔티티로도 받았고 토미 김밥으로도 받았는데 토미 김밥에 받은 것을 들어서 개 어카운트 보시면은 국적통화 T1 돼 있고 다음에 디폴트 크런시가 얘가 크런시가 표시가 좀 안 돼 있군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미 김밥에 날아간 돈이죠. 유로죠. 유로. 그죠? 유로로 날아갔습니다. 유로로 날아갔으니까 얘는 표시가 되려면 여기 통화에서 유로가 표시되어야 되고 EUR 그죠? 그리고 돈도 유로를 한국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성춘향 토미 김밥의 디폴트 크런시가 좀 적어야 되겠네.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the default currency of an entity is KRW. KRW라고 한다면은 then old money
sent from, sent from 뭐예요? Others in any currency, fiat currency. Currency will be displayed in KRW after exchange. 그러니까 누가 100유로를 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100유로를 나한테 보냈으면,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의 은행 계좌는 KRW가 디폴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 100유로가 나한테는 어떻게 표시되느냐니까, 그 시간 돈을 입금하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한국 돈으로 환전되어서 환전된 금액이 나한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환전을 했는데 보니까 100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환전 비율이 다 제가 1:1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보내도 100이고, 1000달러를 보내, 1000유로를 보내더라도 100, 1000이고, 엔화를 보내더라도 똑같은 금액으로만 지금 표시돼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율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모듈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모든 환율은 다 1:1로 세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나는 유로화를 받았으면, 유로화를 받았으면은 유로화로 갖고 싶은데, 왜 이게 한국 돈으로 자동으로 환전이 되느냐?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한다면은 이것을 유로화로 바꾸거나, 그죠? 그게 T5예요. T5에 빠져 있어요. T5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화폐로 바꿔서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국적 통화로 하든가, 아니면 표준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인덱스 주식에 투자를 하든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어서 또 살펴볼 거예요. 먼저 입금 기능을 살펴봤었고, 입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송금 기능도 우리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송금. 그래, 누군가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요 기능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